성탄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소외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눴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목회자들이 떠난 해외 무료 관광에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통일교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쪽방촌 독거노인을 섬겨온 해돋는 마을이 성탄절을 맞아 밥사랑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인 대처가 예상된다며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